설현아 동생이 왜 내 번호를 알고 있는지 알아봤어.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특명을 내리셨는데 당신 시어머니 뒷조사야. 벌써 약점 잡혔어? 아이고. 너 묻는 말에 대답해. 박창도 전화번호 네가 어떻게 알아? 그 번호를 네가 어떻게 기억해? 그냥 안다고 말했잖아. 그냥 아는 게 어딨어? 내 핸드폰 잊었어? 경찰 말고 또 누구한테 말했어? 니네 엄마한테 말했어? 니네 언니한테 말했어? 어떡하지? 난 이미 너한테 복수를 시작했는데. 그래서 그랬던 거야? 안다고? 아빠다. 박창도 경사한테 시어머니 뒷조사를 시켰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? 갑자기 왜요? 네 시어머니가 산업 스파이 건을 알게 됐다. 네. 교통사고까지 설마 아니죠? 조여라 씨.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용기가 가상하구나. 어? 감히 언론 이용할 생각을 다하고. 그리 떳떳한 상태로 한 결혼도 아닐 텐데 말이야. 언제요? 어떻게요? 네 잘못 무마하기 위해서 할머니가 주주총회에서 윤재편에 쓸 수가 없었던 거야. 너 책임감 갖고 하수범 내조 잘해야 돼. 알겠어? 시어머니가 윤재 오빠 친어머니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? 제가 반드시 알아야겠어요. 아니 너 뭘, 뭘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? 제발 넌 그냥 네 자리에서 충실하게 그저 네 할 일만 잘하면서 살면 돼. 더 이상 뭘 하려고 하지도 마라. 더 이상 욕심 내지도 마라. 너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야?